그거 약간 사람 병 걸리게 해. 쿨톤병.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얼굴에 형광등이 탁 켜지는 거야. 무조건 이거 바르세요. 방금 누가 샤워하고 나왔어. 만 원도 안 하는 향수 겸 바디미스트. 그냥 미쳤다. 공주님들 오늘도 반말 모드로 갈까? 어때? 안녕 공주님들. 공주님들 혹시 그거 알아? 올리언 가면은 맨날 세일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진짜 올리브영의 메인 세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4번이 있는데 그중에 이 6월 세일이 제일 할인율이 크대. 알았어? 나만 몰랐어? 그래서 맨날 올리언 추천템 같은 거 찍을 때 약간 쇼츠로 깨작깨작 보여줬었는데 이번엔 약간 각 잡고 찍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리스트를 쫙 짜봤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번에 이 가루 영상으로 보여줄게. 참고로 오늘 추천템 영상은 광고 아님. 아, 나 또 너무 말 많아졌지? 빨리 시작해볼까? 제일 첫 번째로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공주님들 내가 진짜 건성이어가지고 흡토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엄청 심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워터타입 토너를 그냥 손에다가 덜어가지고 척척 바르기에는 막 질질 흐르고 화장솜에 또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내기에는 화장솜을 쓸 때 느껴지는 이 미세한 자극도 약간 싫을 때가 있잖아. 근데 얘는 그냥 뿌리고 두들두들 하면 돼서 너무 편한 거지. 근데 이게 또 어성초가 메인 성분이라서 어성초 좋아하는 공주님들, 예민한 공주님들한테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진짜 워터타입 토너인데도 엄청 촉촉해. 좁쌀녀들은 많은 공주님들은 진짜 이거 한번 꼭 써봤으면 좋겠고 내가 엄청 오래전부터 쓰던 제품인데 약간 아쉬운 점이 가격대가 조금 있다? 그냥 시중에 나와있는 워터타입 에센스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번 올영 세일할 때 쟁여놔야지. 그치? 다음은 피노 헤어팩. 어머 어머 문 열려있었어. 어머 냄새 너무 좋아. 모르는 공주님들 있을까봐 내가 또 가져왔잖아. 이거는 내가 전에 쇼츠 광고 때문에 알게 된 제품인데 진짜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내돈내산해서 쓰고 있잖아. 그리고 얘는 탈색모. 진짜 손상 많이 된 유튜버들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 덕분에 요즘 머릿결 좋다는 말 엄청 많이 듣고 있는데 뭐 쓰냐고 물어보면 항상 요거 추천해주고. 나 진짜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 완전 머릿결이 너무 좋아졌어. 오늘도 이거 쓰고 어제도 이거 쓰고 그제도 저번주에도 저 지난달에 이거 올영 세일할 때 사면은 거의 만원 초반대에 살 수 있거든? 진짜 효과 대비 가격도 좋고 양도 넉넉한 편이야. 근데 약간 불편한 게 있다면 얘를 이렇게 열잖아? 그리고 펴잖아? 그러면 얘를 닫을 손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 좀 튜브 타입으로 나오면 더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다음은 달리프 글램 노세범 헤어팩트. 앞머리 있는 공주님들, 또 머리 잘 안 감는 공주님들. 나는 그냥 솔직히 아무 투명 파우더나 얼굴에도 바르고 앞머리에도 발라주는 편인데 그거를 약간 찝찝해하는 공주들도 있고 나도 가끔 솔직히 찝찝하거든? 그래서 헤어 전용이 있다고 그래서 사봤는데 피부에 바르는 피부용 파우더랑은 확실히 달라. 더 서걱서걱한 느낌, 거친 느낌. 피부용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다음은 듀이트리 픽앤퀵 화장빨 마스크팩. 내가 또 마스크팩 덕후잖아. 공주님들 메이크업 하기 전에 마스크팩 붙이는 거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얘는 딱 수분감만 채워줘. 진짜 수분감. 나는 흡토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 얘는 약간 흡토 안 해도 될 정도. 그냥 이거 자체가 흡토 세번한 효과랄까? 그리고 진짜 편해. 막 포장지 뜯고 질질 흘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물티슈처럼 열어서 뽑아. 그리고 붙여. 에센스가 넉넉하게 있긴 한데 그냥 얘가 딱 다 머금고 있어서 막 흐르는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스킨케어 이거저거 다 건너뛰고 준비 시간에 잠시라도 쉴 수 있다? 진짜 가벼운 에센스 제형이어서 특히 여름에 더 잘 쓸 것 같아. 다음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틴트 있거든? 진짜 이 틴트는 내가 뻥 안 치고 다섯 통 정도 썼고 진짜 끝까지 탈탈 다 털었었어. 지금 이것도 안에가 약간 비쳐. 다 썩어서. 그냥 봤을 때는 되게 핑크 느낌이라서 쿨톤 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웜톤이 발라도 너무 예뻐. 전에 메이크업샵 가서 아이돌 메이크업 받았을 때 이거를 마지막에 발라줬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얼굴에 형광등이 탁 켜지는 거야. 내 인생 립이야 이거. 일단 컬러가 너무 예뻐서 산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바르기가 엄청 편하거든? 그런 거 있잖아. 막 거울 보고 정성스럽게 발라야 예쁜 립이 있고 그냥 대충 휘뚜루마뚜루 발라도 예쁜 립이 있잖아? 얘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냥 친구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대박 진짜?
야, 헤어져! 약간 이렇게 하면서 바를 수 있는, 그래도 예쁘게 발리는. 그치? 너무 예쁘지? 바를 때는 되게 워터리한 느낌인데 마무리감이 블러처럼 뽀송하게 돼. 근데 이게 그라데이션이 또 기가 막히게 예쁘게 되거든? 입술이 불편하지도 않고 막 갈라지거나 막 들뜨지도 않아서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틴트. 그리고 게다가 착색도 이렇게 예쁘게 된다. 진짜 색도 이뻐. 바르기도 편해. 지속력도 좋아. 입술도 편해. 이거 진짜 안 살 이유가 없다니까? 제발 사세요. 다른 컬러도 예쁘긴 한데 나는 진짜 이 컬러가 미쳤어. 그리고 다음은 VDL 톤 스테인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 내가 진짜 소문난 누렁이거든? 내 친구들이 내 생얼을 보면 항상 누렁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 정도로 약간 소문난 누렁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면 진짜 그 특유의 누런색이 싹 커버가 돼서 약간 내가 쿨톤이 된 것 같다니까. 막 쿨톤병이 막 올라와. 그래서 오늘도 사실 쿨톤 메이크업을 한 거야. 근데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지 않아? 없던 쿨톤병도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베이스랄까? 그리고 VDL 프라이머 워낙 유명하잖아. 이런 모공 커버나 결 정리 같은 거 진짜 잘해주는데 이번에 이렇게 블루 컬러가 나와가지고 이런 누렁이들 톤 보정까지. 내가 제일 좋았던 건 일단 톤을 밝혀놓고 파데를 올리니까 애초에 화장이 두껍게 안 올라가게 돼. 그래서 뭔가 더 투명하고 얇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테스트했던 날에는 진짜 나 쿨톤일 수도 있겠는데? 나 퍼스널 컬러 다시 받아볼까?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이거 약간 사람 병 걸리게 해. 쿨톤병. 근데 그 병은 세수하면 싹 나. 그리고 다음은 메디힐 수분 UV컷 선크림. 이거 지난 영상에서 내가 광고로 보여줬었는데 이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노출 의무 더 이상 없는데 내가 정말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 진짜 너무 좋아서. 내가 선크림에 진짜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이라 여러 개 많이 써봤거든. 어차피 베이스 올릴 거니까 톤업 없어도 약간 발릴 때 편하고 막 기름 같은 거 안 올라오는 그런 선크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진짜 피부가 편한 선크림.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선크림이 라운드랩 자작나무 선크림이었어. 근데 어떡해? 미안해. 원래 라운드랩 자작나무 선크림 좋아했던 공주님들은 라운드랩 너무 미안하지만 메디힐 선크림 진짜 잘 맞을 거니까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 촉촉한 로션 제형에 딱 수분광만 남는데 그게 나중에 유분으로 올라오지 않는 그런 제형이나 마무리감 같은 거는 라운드랩 자작나무 선크림이랑 똑같아. 근데 얘는 24시간 지속이 되는 거. 그게 나는 진짜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톤업 효과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발림성 좋고 촉촉한 수분광 마무리에 24시간 지속력이라는 효과가 추가된 화장까지 잘 먹는 선크림 찾으면 무조건 이거 바르세요. 어떡해, 미안해. 나 라운드랩 좋아해. 그리고 다음은 이 바디 판타지 바디 미스트. 공주님들 다들 중요한 날 뿌리는 명품 향수 같은 거 하나씩 있잖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알아? 진짜 내 악취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내 명품 향수를 뿌리기에는 약간 아까운 날. 이럴 때 뭔지 알지? 그냥 진짜 아깝지 않게 막 뿌리기 좋은 만 원도 안 하는 향수 겸 바디 미스트. 근데 아무래도 바디 미스트다 보니까 지속력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근데 나는 일단 이 향을 너무 좋아해. 방금 누가 샤워하고 나왔어. 근데 그게 뉴진스인 거야. 뉴진스가 어텐션 이렇게 칠 때 날 것 같은 향기? 어땠? 샤! 아 진짜 막 샤워하고 나온 그런 비누향 좋아하는 공주님들은 이거 진짜 꼭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 특히 여름에 또 잘 어울리는 향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향이어서 사실 나는 내가 맡으려고도 뿌리거든? 근데 진짜 저렴해서 난 절대 이거 단종 안 됐으면 좋겠어. 그냥 학생들이 뿌리기에도 진짜 좋을 것 같아. 가격도 저렴하고. 이것도 완전 추천. 그리고 다음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파우더 1위 바닐라코. 진짜 입자도 엄청 곱고 유분기 잡아주는 거 진짜 1등. 게다가 메이크업 지속력까지 좋아지고 이런 모공 같은 거 그냥 싹 가려버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바르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잖아? 밤새 놀아? 그러면 친구들이 화장이 다 지워져 있는데 나만 멀쩡해.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 엄청 신기해하는데 그 정도로 메이크업 지속력 개좋아짐. 나는 사실 이거 앞머리용으로도 추천. 이게 피부용으로도 좋은데 진짜 개떡진 앞머리도 이거 바르면 그냥 싹 뽀송해져. 근데 공주님들 이번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너무 귀엽잖아. 헬로키티가 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안 사? 아직 거의 반이나 남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샀어. 이번 올영 세일에 공주님들은 이걸 살 수 있는 거라고. 저 뭐야? 야, 헬로키티 돌았냐? 진짜 미쳤다. 너무 귀엽다. 아니 이거 뭐야? 이 디테일 뭐냐고? 뭐냐고? 사랑해요. 그리고 다음은 짜르르. 오늘 하이라이터 뭐 했는지 여러분들 안 궁금했어? 이거 미쳤지? 오늘 이거 발랐잖아. 일단 요 안에 거울 달려있는 것부터 너무 귀여운 요런 센스. 가격 대비 이 정도 반사광, 이 정도 고급진 광의 하이라이터는 없다고 생각해. 어머. 한 대 안 한 대. 차이 보이지? 이런 밀도감, 이런 반사광. 물론 나는 외산 하이라이터를 더 좋아하지만 국산 하이라이터 중에 특히 또 저렴한 올영템 중에서는 진짜 이게 약간 외산 하이라이터 느낌을 낼 수 있다. 근데 나는 컬러그램은 사실 그냥 들고 다니는 용으로 쓰거든? 파우치템. 일단 조그만하잖아. 그리고 딱히 도구가 필요가 없어. 브러쉬 챙길 필요 없고 그냥 코끝에 요 하트병 있지? 튀어나온 부분. 슝 바르면 돼. 어머! 미쳤어. 지금도. 여기 진주 박힌 거. 또르르! 하고 떨어질 것 같지? 그리고 볼 같은 데도 그냥 이렇게 바르고 손으로 한번 문대주면 광 미쳤다. 그리고 여기 거울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잘 발렸나? 이게 어떻게 8,000원대야? 이거 세일해서 난 8,000 얼마에 샀거든?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진짜 생각보다 엄청 고급지고 그리고 되게 귀엽잖아. 공주님들 오늘 추천템 영상은 여기까지야. 오늘 나 10개나 추천했더라? 이금이 너 진짜 멋있다. 우리 공주님들 쇼핑할 때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자. 우리 공주님들 6월도 화이팅!